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지켜볼 이슈는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글로벌리 태양광의 설치량이 약 268기가와트로 전년 대비해서 약 47%, 50% 가까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런 것들에 이어서 올해 2023년에도 태양광의 신규 설치량이 310기가와트대로 전년 대비해서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계속해서 미국발, 유럽발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퍼포먼스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12월 연말에 연말 효과로 인해서 고점 대비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모듈 같은 것들이 고점 대비해서 폴리실리콘 약 50%, 웨이퍼 같은 경우 약 15에서 20% 정도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 판매가에 연동이 되면서 폴리실리콘 기업이나 그다음에 웨이퍼를 재료 생산하는 기업들에 있어서의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일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만 23년으로 들어서면서 재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그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의 가격세들이 다시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양광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볼까요? 네, 관련된 기업으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매출이 약 2,8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약 35% 정도 YOY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처럼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감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익이 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파워 이후로 인해서 주 매출처인 유럽향의 태양광 수요가 2030년까지 750기가와트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발 매출이 높은 현대에너지솔루션에게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였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속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세가 이루어졌었고 반면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제조하고 있는 셀이나 모듈단은 폴리실리콘 가격보다 하락폭이 얕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판가보다는 원가가 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마진율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보가 됐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감안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5,800억 원 수준은 PER 6배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